네, 머니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정조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또 네. 바쁘신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아, 혹시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 돈이 되는 투자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정조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업은 사실 비전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비상장 벤처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벤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리서치를 하고 이제 뭐 미국,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어떤 혁신 어떤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얻게 되는 좀 지식들, 노하우들을 좀 지속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지금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런 공부 과정에서 조금 요즘에 또 새롭게 정리된 내용들을 네. 좀 공유를 드리려고 나왔죠. 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또 요즘에 또 주식 시장이 또 좋지 않은데 좀 경기 침체기에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대표님께서도 PPT를 또 엄청 방대한 양을 또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사전에.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료 첫 페이지는 경기 침체기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침체기에 네. 많은 분들이 멘탈이 털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마음이 아프고. 네. 다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네. 모두 힘들어요. 네, 네. 모두 힘들어. 그 뭐 누구든 워렌 버핏이든 손정이든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매크로를 볼 수밖에 없는 네. 시기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네. 봄에는 꽃이 피죠. 네, 꽃이 피죠. 네. 가을에는 추수를 하죠.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볼 게 되게 많아요. 겨울에는 다 낙엽이 지잖아요. 네. 겨울에 농부 입장에서 보면 겨울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손 쓸 수가 없죠. 네, 네. 겨울에 열심히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거죠. 땅이 굳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똑같아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인가요, 지금? 네. 이 겨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쯤 봄이 올 것이냐에 대한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매크로를 키나게 이렇게 막 매일매일 매크로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매크로가 투자에 있어서 아주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올해는 이 계절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다. 근데 항상 제가 예를 드리는 게 뭐냐면 네. 투자자는 네. 사냥꾼이 아니라 농부다. 네. 사냥꾼은 네. 뭔가 맨날 뭔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사냥꾼이고요. 그러면 잘 안 돼요. 네. 네. 홀짝 게임에 빠지게 되고 네, 네. 자꾸만 이제 스텝이 꼬여요. 허탕치고 네. 이제. 네. 네. 그래서 뭐 자꾸만 거꾸로 네. 손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이러는데 총알만 다 낭비하고. 네. 근데 농부다 생각하면 좀 장기적인 관점 가질 수 있고 그럼 농부인데 네. 날짜 못 맞히죠. 그러니까 네. 내일 비가 오고 내일 모레 글피에 뭐 해가 뜨고 이런 거 사실 슈퍼컴퓨터도 다 틀려요. 그쵸. 네. 근데 계절은 알죠. 네. 그냥 어린 아이도 네. 지금이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는 다 아는 거죠. 알 수 있죠. 바깥에 이제 좀 네. 선선해지고 낙엽이 지니까 네. 가을이잖아요. 가을이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겨울이에요. 네. 겨울이고 저는 이 자료에 여기 네. 매크로 퍼스펙티브라는 이 내용이 사실은 6월 달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32장짜리 닷컴 2.0이란 제목의 경제 전망 리포트를 업로드 했었어요. 홈페이지 가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지금도 보실 수 있고 6월 달부터 네. 계속 이제 이거를 자료를 바꾼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6월 달에 그렸던 이 한 장의 표에 제 생각이 다 담겨 있고 아직 바꿔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6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사실은 그 안에서도 일희일비가 되게 많았어요. 네, 오늘은 좋을 것 같고 네. 내일은 안 좋을 것 같고 갑자기 또 희망회로가 돌아가고 네. 아, 좀 상승하니까 이젠 좀 하락장이 이제 끝났나? 네, 이제 다시 올라가나? 네. 반등인가? 좋아지나? 자꾸만 이러잖아요. 네. 아직 초겨울이고 한겨울이 안 왔는데 봄을 갑자기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죽는다니까요. 아, 하루 날 따뜻했다고 씨 뿌리면 네, 안 되는 안 거죠? 돼요. 네. 그거를 간단히 한 장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게 이거거든요. 네. 이게 목표가 뭐였냐면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10살인데 10살이요. 우리 10살 네. 첫째 아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심플해야 된다. 아. 세상의 진리라는 건 복잡하지 않다. 네. 심플하게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5분 요일당 합니다. 네. 거시경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세계 경제가 고혈압 상태에 있는 거 고혈압이요. 보시면 돼요. 네. 고혈압이니까 처방약이 필요하다. 혈압약이 필요한 거고. 고혈압은 뭐냐? 피가 너무 빨리 많이 도는 거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네. 이 경제 피라고 하는 네. 이 돈이 네. 너무 많이 풀려서 너무 빨리 도는 거예요. 네. 네. 혈압이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쇼크 올 수 있죠. 죽을 수 있잖아요. 네. 쓰러지죠. 네. 네. 경제가 똑같아요. 옛날에 로마가 망한 게 결국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원래는 금화였는데 네. 나중에 로마 마지막 시기에 가서는 네. 금화인데 금 함량이 2%도 안 됐어요. 아, 뭐 많이 섞었다고. 네. 그게 결국은 너무 심한데. 네. 그게 네. 돈의 가치가 녹아버리는 거죠. 인플레가 결국은 심해지면 사람들이 똑같이 월급 받았는데 나가서 돈 쓰려고 보니까 가치가 반토막 났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경제 전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그냥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혈압은 쇼크로 올 수 있다. 그러면 약을 반드시 먹어야지 되는 건데 그 고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이 바로 금리 인상인 거고 그래서 2월 달에 인상을 25BP 4분의 1알을 먹었죠. 4분의 1알. 그리고 4월 달에 네. 반알 50BP를 먹었는데 안 나. 6월 달에 75BP를 먹었는데 여전히 안 나. 계속 많이 먹을 수밖에 약을,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도대체? 혈압이 낮아질 때까지 먹겠죠. 심플한 생각. 근데 그 약을 먹는데 안 낮아질까요? 계속 먹겠죠. 네네.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네. 얘가 안 잡히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은 이 인플레이션은 사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니까 거꾸로 보면은 네. 되게 심플하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면 네. 잡아야겠죠? 네, 잡아야죠. 네, 잡아야겠죠. 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인플레이션 안 잡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연준이 경기 침체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도 잡을 거야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불가능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라는 거 쇼크를 안 오기 위해서 약을 먹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부작용이 경기 침체예요. 부작용 무서워서 네.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목숨을 지키는 게 먼저인 네. 거예요. 인플레 잡는 게 더 먼저인 네. 거죠. 우선순위를 헷갈리면 안 되고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연준 의장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 정치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를 생각하고 네. 이제 인기를 생각해야 되니까 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게 표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뭐 경기 침체 오게끔 만들려고 하면 난리 나니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인플레의 근원적인 요인이 몇 가지, 세 가지다. 화폐 공급. 결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돈 엄청 풀렸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계의 소득이 가처분 소득 늘어나죠. 네. 돈이 많은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는 거죠. 그때가 있었죠. 네. 그래서 막 사고 하는데 네. 사실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또 충격이 왔어. 생각지 못한 푸틴이 막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누가 네. 알았냐.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욕해요. 그리고 연준 의장을 욕해요. 왜 정책을 저렇게 해가지고 바보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공급 충격이 올 줄 누가 알았냐 네. 이거예요. 네, 푸틴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시진핑이 저렇게 공동부유 외치면서 락다운을 막 말도 안 되게 밖에서 문 잠가버리고 막 못질하고 길거리에 파리 한 마리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자폭이잖아요. 네.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네. 그 정말 의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의외의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퀀트를 별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전망해 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이거는 역사, 인문학과 이 현재 상황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맥락은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트리플 악셀 콤보가 그냥 왔다. 네. 화폐 공급 증대 하나만 와도 힘든데 수요, 공급 다 같이, 난리가 난 거죠. 세 가지가 난리 나서 네.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러면 침체가 오든 말든 연준 의장은 월급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 그렇죠. 선생님이 있는데 그렇죠. 고혈압 환자가 위급하게 왔어요. 네. 약을 줘야죠. 줘야죠. 네.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욕할 필요 없어요.
세상 참여자들이 감정적이고 바보 같다는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다 합리적이고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그걸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측이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고 자기의 불황을 수출하고 있고 그게 되는 이유는 기축통화를 명백하게 갖고 있고 거기다가 성장도 잘하고 있고 혁신의 중심지고 모든 부가가치 창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의 중심지고 인공지능의 중심지고 우주 항공산업의 중심지고 이런 것들을 재작년이나 한 3년 전에는 중국이 잘 따라갔었죠. 네. 인공지능 진짜 막 비등비등하게 막 따라가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중국이 이제 뒤로 백도 뒤로 후진으로 네. 전속력으로 달려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후진으로 오라이 하면서 뒤로 한 100km로 달려가거든요. 네, 과거에 쌓아놨던 네네. 그 혁신의 금자탑을 시진핑이 정권 사면임을 위해서 네. 다 반납하고 자살골을 한 10골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아, 그렇구나. 저는 원래는 중국에서 MBA도 하고 중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뭐 텐센트 뭐 등등 해서 중국의 혁신에 대해서 되게 좋게 이제 분석을 했던 사람인데 작년 4분기부터 그 생각을 바꿨어요. 아, 앞으로 네. 그럼 중국은 조금 중국을 안 좋게 그때부터 아닌가요? 네. 아. 네. 그리고 계속 이 혁신이 뒤로 가는 거는 네. 진짜 부정적이다.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네.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이제 중국 뭐 중국 전문가 이러면은 이제 중국을 좋게만 얘기하는 그런 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네.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되게 안 좋게 봐요. 예, 왜냐하면 혁신이 뒤로 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게 네. 이어질 확률이 높을 지금 사면임 그 거의 확정되는 상황에서도 네, 네, 네. 공동부유 네. 대만 침공 막 대만 뭐 경합 이런 얘기 수병합 한다고 막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네.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미국한테는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스스로 그냥 자멸하는 네, 느낌으로. 알아서 원래 추격을 네. 막 따라오던 애가 네, 네, 갑자기 네. 뒤로 거꾸로 네. 추격을. 네, 그래. 거꾸로. 쟤 어디 가? 안녕. 잘 가. 잘 가. 바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 좋고 좋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장표에 네. 말씀드리는 게 네. 불가피하고 의도된 불황이라는 거예요. 예, 연준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연준 의장이 고통을 아직 못 느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쟤 미쳤나 막 이런 거잖아요. 힘든데. 왜 네. 저 사람은 망하라는 얘기를 네. 하지? 네.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혈압 상태가 정상으로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그를 내면은 경제가 너무 이렇게 거품이 껴 있는 거, 너무 하이프 막 이렇게 업돼 있는 거 있잖아요. 워워 진정해. 네, 애들이 막 네. 너무 정신 없는 거예요. 네. 정신 차려. 지금 과열될 거 아니야. 네. 낮춰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네. 아 앞으로 우리는 좀 어떤 투자 버짓, 투자 예산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도 좀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먹어야 되는데, 네. 경제라는 게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sentiment, 감정인데, 이 감정이 누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 근간엔 뭐냐?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을 앞으로 부정적으로, 아, 우리는 줄어들 것 같아. 그러니까 추가적인 채용 없어. 있는 사람도 좀 감원을 해야 될 것 네. 같아.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경제에 사실은 곡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렵다, 네. 힘들다, 네. 진짜 공포가 만연하고 네. 그런 상황이 돼야 사실은 실업률이 지금 미국이 3% 초반인데 이게 4%, 5%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한 어떤 되게 조건 중에 하나는 이 경제 전반에 차분해지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네. 공포가 더 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네. 이 실업률이 4에서 5% 올라오면 이런 실업률을 과거에는 연준에서도 사실 분석하고 결과물로 내놓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물가 상승을 유도하지 않을 만한 수준의 균형적인 실업률. 이걸 NAIRU라는 나이루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물가 상승을 더 촉진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수준의 네.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한 5% 정도로 봐요. 5%요? 네. 아, 그럼 지금 아직은 많이 낮네요. 그렇죠. 3.2% 네. 막 이러니까 네. 올라야 되는데 근데 또 5% 딱 갈 필요는 없고 이제 3에서 4, 4를 넘어가고 이렇게 5를 향해서 가는 상황이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오 이제 약발이 들었구나.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 아, 이제 연준 의장이 네. 그렇게 강공으로 나갈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피검사 했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 할 일 다 했어. 이제 퇴원하셔도 돼요. 아, 네. 더 안 올려도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악역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의사 선생님이 네. 네, 처방을 해주는 거고 네네. 결과가 좋으면 뭐 퇴원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일 중요한 네. 걸 잡기 위해서 부작용을 조금 견뎌야 되는 네. 시점이 그러면 네. 앞으로 한 뭐 1년 길게는 한 2년까지도 네. 침체는 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사실 6월 달에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미 침체는 와 있다. 아, 와 있다. 네, 진행 네. 중이다. 네. 네. 사실이에요. 네. 침체가 앞으로 올까 말까? 지금 침체 중이에요. 분기 단위로 보면 계속 지금 전년 대비 네. 경제 성장 못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다 지금 그런 네.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술사고 네. 사실은 침체인 거예요. 네,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아마 5년 후의 역사에서 바라보면 지금은 침체인 거죠. 네. 이렇게 따지면 거꾸로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버티면 침체를 벗어날 수도 있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거는 뭐냐면 역사상 모든 침체를 다 한번 카운팅해서 보면 IMF 우리 외환위기든 리만 사태든 뭐 코로나 뭐 침체는 진짜 몇 개월 만에 지나갔지만 리만 사태도 2년 안에 끝났어요. 아, 그래요? IMF도 24개월 안에 끝났어요. 닷컴 버블도 24개월 안에 끝났어요. 아, 네. 네. 그러고 나서 바닥치고 다시 올라갔죠. 아, 네.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켄 피셔 뭐 등등 뭐 수많은 투자의 고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맨날 뉴노멀을 외치는 게 이제 헤드라인 뉴스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제 경기 침체가 됐으니까 이대로 한 우리가 5년, 10년 과거에 상상 못했던 역사상 유례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네, 뻥이라는 거죠. 아. 그런 일은 없어요. 24개월 안에 해결돼요. 아. 네. 네. 그게 역사의 반복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네. 그 기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다시 사람들은 재정비를 하고 그 24개월 안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낙담하고 이 투자 시장 자체를 떠나요. 네, 거꾸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부가 다시 몰려가는 거예요. 네. 네. 버틴 사람들 그리고 이 겨울에 봄의 향기를 느끼면서 좀 늦겨울쯤부터 씨 뿌릴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투자 전략에 말했던 거는 네. 스트레스 테스트는 해야 된다. 이거 6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그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미래를 갖고 있더라도 미래를 잘 안 믿어줘요. 그러면은 회사에 현금이 네. 1년치도 없어요. 1년 후에는 현금이 떨어져서 부도나게 생겼어요. 네. 근데 회사는 뭐 DNA 분석을 한다거나 자율주행을 당장은 돈 벌 국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미래는 창창한데 그러면 옛날 같으면 1년 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금 조달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회사는 빵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현금을 딱 보고 네. 그 현금을 이제 연간 이 회사가 현금 흐름 표해보면 현금 순 지출이 있잖아요. 프리 캐시플로우 그 마이너스 금액을 나눠주면 1년에 이 회사가 얼마씩 까먹는지 그걸 계산이 돼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현금으로 그걸 나눴을 때 뭐 2년 미만이 된다.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죠. 그 회사는 24개월 못 버틸 수 네. 있으니까. 네. 제일 좋은 건 3년 이상 버틸 수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죠. 3년 안에 무조건 좀 3년 터널이 정도. 좀 지나가겠구나. 근데 2년도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종목은 아무리 손실이 났더라도 팔아야 돼. 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상장 폐지당하고 회사가 네. 부도가 나면 어떡해요. 그런 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봐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기업들은 미리미리, 현금 상태를 보고 비중을 조절을 하라는 얘기를 해요. 네. 애초에 투자할 때부터 네. 많은 비중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경기 침체기에도, 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자기네들 회사에서
좋은 호재가 있으면 막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죠. 근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열심히 그걸 소통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네.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본인들도 소통을 안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느껴지는 거죠. 얘네들은 경기 호황기에만 반짝하는 약간 진심이 없는 친구들이다. 진짜로 뭘 할 생각이 없는 건가? 네. 진실성이 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진실된 창업가와 그냥 거짓된 창업가.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창업가. 네, 네. 진짜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한 끗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한 걸 지키는 사람. 테슬라 요즘 보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네, 네. AI 데이터 뭐다, 뭐 네. 휴머노이드 막 로봇 나오고, 로봇이다. 네. 뭐 욕 먹든 뭐든 그냥 네. 자기 갈 길 간단 네. 말이에요. 네, 그냥 마이 웨이 하면서 네, 네, 네. 그런 사람이 결국은 또 일을 저질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침체기에도 계속 꾸준하게 투자자들한테 자기의 비즈니스의 진도 나간 거를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멘탈이 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꾸만 호가창 보지 마라. 호가창 봐봐야 가슴 아프죠. 누군들 너무 어려운 건데요. 호가창을 보지 말고 네. 그 시간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회사가 자기 일을 하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기인데 오히려 얘는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느는데 주가는 떨어져. 억울한 주가잖아요. 네. 억울하네. 그럼 회사에 대한 희망이 계속 생겨요. 더 좀 사서 모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아직 겨울이니까 더 사면 안 돼요. 아직 안 되고. 네. 봄에 사야죠. 봄에. 근데 그 마음을 꽁꽁 물렸다가 지금은 월급 모아서 티끌 모아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현금 비싸지니까. 네. 네. 근데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얘는 진짜 괜찮다.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있다. 그럼 네이버 웹툰, 네이버 클라우드, 뭐 네이버 무슨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새롭게 되는 거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계속 검색을 하는 거죠. 뭐 테슬라, FSD, 뭐 자율주행 돈 버는 거. 그럼 이게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 늘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네. 호가창 보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멘탈에 도움이 돼요. 그래도 하고 있네. 네. 하고 희망이 생기죠. 그렇죠. 네.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네. 망하지 않겠구나. 자, 그래서 결국은 5년, 10년 바라보면 혁신 기업들은 살아남고, 생존력이 있는 회사는 그 불황기에 오히려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 나가거든요. 아마존은 살아남거든요. 네. 살아남은 회사가 그 얘네들이 망하는 회사들의 부가가치를 다 빨아들여요.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살아남는, 생존하는 자가 결국은 강한 자가 되는 건데, 어떤 회사가 생존할지를 불황에서 알기 좋아요. 호황이고 주가 올라갈 때는 그놈이 그놈 같아서 분간이 안 가요. 네. 오히려 좋다라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과거에 좀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았는지를 공부해보는 것도 도움이 너무 될까요? 도움 되죠. 그래서 제 32페이지짜리 6월 달에 그 네. 레포트의 제목이 네. 닷컴 2.0이에요. 네. 지금 닷컴 버블하고 되게 비슷하다. 닷컴 버블 때랑 여러 가지 패턴이 비슷해서 네. 그 자세한 건 보고서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똑같아요. 닷컴 버블 때 지나고 나서 아마존이 나타났죠. 네. 예. 근데 닷컴 버블 딱 그 당시에는 제프 베조스 나오면 사람이 야유를 막 우 이랬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예? 주가가 왜? 10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아, 주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가 아니라 100분의 1 토막 났어요. 아, 10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거의 없어지는 수준 아닌가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그때 100분의 1 토막 나는 거 보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성장이 수백 배가 났기 때문에 그때의 등락이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 떨어지기 전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커져서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혁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 혁신의 궁극의 위너가 누가 될 것이냐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전기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있는 게 낫잖아요.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있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로봇이 우리 실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게 낫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한번 맞들이면은
손 떼고 운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강남에서 길 막히는데 운전 대신해 주면 너무 편하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그거 이제 비가역적인 습관의 변화를 만드는 건 2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막말로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나 뭐 증기기관이 나올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그 혁신이 만들어주는 부가가치의 상승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한 1년, 2년 이렇게 단위로 보면은 불황이라는 건 고통이고 힘들지만은 이 불황 속에서 생존하는 기업은 오히려 불황일 때 더 돋보인다라는 거. 이게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